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를 또 향기롭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늘 저희에게 ETF의 향기를 또 전해주시는 분이죠.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께는 그냥 뭐 편하게 맡기면 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ETF 흐름도 좀 짚어주시면서 네. 또 2차 전지 뭐 ETF 공시 나온 게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앞 백브리핑 시간에서 네. 삼성자산운용이 2차 전지 ETF를 막 그러시면서 방송해가지고요. 네. 화들짝 놀랐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실은 저도 공시 나온 거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아, 이 녀석 또 뭐 지네 회사 상품이라고 뭐 광고하려고 뭐 하네 뭐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굉장히 꺼려했던 부분인데 그거부터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뭐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고요. LG화학이 들어가 있는 2차전지 관련된 ETF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 있고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메설러지를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테마 지수들은 뭐 어떤 종목을 뺀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목을 집어넣는다든지 집어넣는 거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 지수기 때문에 그 테마에 어떤 게 이 테마에 맞는 종목이냐 이런 거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LG화학 사례처럼 그 종목이 갑자기 그 테마에서 소멸되는 테마가 희석되는 이런 일은 상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을 수시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내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두 ETF 사이즈가 1조가 넘거든요. 네. 그리고 LG화학 비중이 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뭐 18% 그리고 10%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ETF에서 만약에 LG화학을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바꾼다면은 상당한 그 주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고요. 공시 내용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수시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참고로 공시 내용이니까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그 종목 쳐서 들어가시면 공시란에 떠 있습니다. 수시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고요. 신규 상장과 물적 분할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항목을 추가했고요. 신규 상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 신규 종목이 상장한다면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상장일 1월 선물옵션 만기일 입주 첫 영업일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 상장됐을 때 해당되는 거고요. 물적 분할. 물적 분할로 2차 전지 관련 매출이 비상장 자회사 사업으로 이동한 경우 그리고 동 비상장 자회사가 신규 상장할 경우에는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상장일 포함 7영업일 이후부터 모회사의 편출, 자회사의 신규 편입을 할 수 있다. 제가 뭐 여기서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1월 26일 상장이니까 상장하고 나서 7영업일 후부터는 LG화학을 빼고 LG에너지 솔루션을 넣을 수 있는 규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을 때 많이들 하시는 작업이 기간 락업이 얼마나 걸렸냐 그리고 언제부터 락업이 풀리고 언제부터 코스피 200에 들어가고 MSCI에 들어가고 그리고 2차전지 ETF에 들어가냐 날짜를 카운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제부터 편입될 수 있는지 뭐 그거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네.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저희 코덱스 것만 갖고 왔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LG에너지 솔루션 기간 청약이 있으니까 그때쯤 해서 ETF별로 LG화학과 관련된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얘기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황 팀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요즘 들어서 뭐 가장 삘이 꽂혀서 말씀드리는 게 코스피 200 현물지수의 가격과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가격을 항상 빼봐라.
예. 네. 그래서 현물 지수인 코스피 200보다 선물 지수인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밑에 있다면 이거는 백워데이션 상태고 네. 이럴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변수가 발생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또 엄청나게 팔았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 팔므로 인해서 선물 가격은 수급적인 부담을 받았고 그리고 선물 가격이 수급적인 부담을 받으니까 백워데이션이 더 심해졌고 어제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라는 놈은 주로 코스피 200 바스켓 또는 코스닥 150 바스켓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못 갔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수급적인 영향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 좀 음모론인데 네. 저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를 왜 봐야 되냐면 이 녀석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너무 잘 활용해요. 아마 염이사님께서는 이해하실 거예요. 얘들은 선물을 여기서 몇 계약을 때려버리면 베이시스가 얼마가 떨어지고 베이시스가 얼마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지수를 좀 내릴 수 있다 또는 지수를 반대로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계산에 넣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의심들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물 매도는 좀 일종의 프로그램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뭐 거기까지도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시장 흐름이고요. 그리고 지수 잠깐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은요 최근에 홍콩 제가 홍콩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항생 H 같은 게 최근에 굉장히 속을 속이고 있어요. 이게 오른쪽 밑에 있는 요 차트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항생 H인데 항생 H는 ELS의 기초지수로 가장 많이 꼽히는 지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금감원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 가능성. 예.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 HSCI라고 불리우는 이 지수 하락에 따른 주가 연계 증권 투자 손실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네. 그만큼 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ELS라는 것은 기준가 100을 기준으로 넉인, 즉 손실이 발생하는 배리어가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ELS가 집중적으로 발행됐던 시점보다 벌써 지수가 거의 50% 반토막 가까이 하락했다는 얘기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이슈다. 왜냐하면 또 HSCI 지수로 ELS도 아니, ETF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ELS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HSCI 지수의 움직임에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신규 ETF가 상장할 때마다 이 ETF를 왜 만들었냐 만든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혹시 독일 닥스 지수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그 제약회사 하나 길게 설명해 주시면서 네. 예. 닥스요? 네네 독일 닥스 지수. 네네. 예. 독일 뭐 제약회사 뭐 어디요? 머크? 머크. 머크. 예, 머크 네. 한참 저한테 설명 주시면서 네. 유럽에 있는 머크와 미국에 있는 머크가 다르다. 아, 그거는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네. 아는 척이었습니다. 아, 네. 네. 아는 걸 이제 참지 네, 못해갖고. 예, 예. 저 네. 그때 너무 감명받았거든요. 아유, 그런 걸 감명받았죠. 네, 그러면서 제가 네. 아, 유럽 경기가 살아나려면은 독일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아마 독일 ETF가 먼저 나온 게 그렇습니다. 유럽도 좋지만 네. 독일이 유럽이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는 독일이 더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이기 때문에 네. 닥스 지수를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닥스 지수가 굉장히 그때 아마 요때쯤 나왔을 거예요. 아마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ETF가 요때쯤 ETF가 나왔거든요. 예, 키움 자산에서 ETF가 나왔고요. 그때라고 하면 예. 12월 한 10일 예. 네. 예, 요때쯤 코세프에서 독일 닥스 ETF가 나왔고요. 네. 그 뒤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닥스 지수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역시 한국에 있는 ETF 투자자들은 진짜 해외 지수라든지 해외 종목에 열광할 수밖에 없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고요. ETF 잠깐만 뭐 투자자별로 뭐 좀 거래 좀 많이 된 것만 간단하게 좀 보시고요. 아, 오늘은 좀 어떤 종목이 좀 많이 하락했는지 그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K컬처라고 한다면 뭐 한국이 잘하고 있는 컨텐츠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 드라마 제작사라는 예, 맞습니다. 예, K컬처 그리고 K게임 그리고 K게임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뭐 게임 테마 게임 산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ETF 쪽도 종목 잠깐만 보시면은요
예, 이게 KB스타의 그 KB자산운용의 예, KB스타 게임 테마란 ETF인데요. 위메이드, 펄어비스,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할 것 없이 전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 오늘은 좀 게임주 또는 K 컨텐츠 쪽으로 좀 ETF 쪽도 많이 약세를 보였다. 요 정도까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정도면 오늘 다 됐을까요? 네, 그리고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면요. 예, 내일 또 새로운 ETF 상장합니다. 네. 제가 ETF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시사점은 네.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고생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고요. 방금 닥스도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닥스, 왜 유라스톡스가 50과 같은 일반적인 아니면 푸찌 뭐 FTSE 뭐 이런 지수와 같은 일반적인 유럽 지수를 안 쓰고 닥스를 썼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푸찌는 뭐예요? 푸찌는 영국. 아. FTSE. 아, 그걸 푸찌라고 해요? 네, 푸찌라고 그랬습니다. FTSE를? 네네, 푸찌라고 그랬습니다. 여미선이 맞죠? 아, 아닌가요? 그렇게 읽나? 네. 아, FTS. 그냥 FTS로 읽는 거 같아요. 저만 이렇게 읽는 거 같습니다. 아, 푸찌. 네. 네네네. 푸세 어때, 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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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찌가 나요? 푸세? 셀 그러면 또 이제 팔란 음이니까. 아, 그래요? 아, 네네네. 네네. 푸찌? 자, 내일 아, 죄송합니다. 자, 내일 상장하는 ETF고요. 네. 액티브 ETF입니다.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한 번도 ETF를 내보지 않았던 우리 자산에서 ETF를 액티브 ETF 형태로 내고요. 우리 자산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 자산 운용은 그 LG 투신에서 우리은행 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자산이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우리 자산은 그 LG 투신에서 넘어간 우리 자산을 그 코세프 키움 자산이 인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은행에서 또 자산운용사가 없다 보니까 동양 자산을 인수한 겁니다. 네, 동양 자산을 인수해서 우리 자산이란 이름으로 지금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나온 ETF가 그 액티브 ETF 형태로 최초로 상장을 했습니다. 이름은 우리 AI ESG 액티브 ETF입니다. 우리 AI ESG 액티브. 예, 네, 좋은 이름은 다 썼습니다. 예, 네, 우리도 좋고요. 뭐 AI도 좋고요. ESG도 좋고요. 글로벌이나 그린 같은 거 하나 넣었으면 좋았을 거래요. 아, 그러면 너무 이름이 길어져서 모바일에서 보시면은 그냥 우리 그린까지만 나오고 네, 나머지 뒤에 거는 생략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ETF를 설명드린 이유가 이거 이 여기서 쓰는 레퍼런스 지수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NH증권에 있을 때 iSelect라는 인덱스 개발팀 팀장을 했었는데 이때 만들었던 지수예요. 네, 그래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너무 감개무량해서 거의 1년 반 만에 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특징을 잘 알고 있는데 앞에 AI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요. 네. 지속가능 발전소라는 뉴스를 검색해서 거기서 ESG 스코어링을 하는 업체의 모델을 쓰고 있어요. AI가 네. AI가 그 인공지능이 아니고 네, 인공지능인데 어떤 인공지능이냐면 아. 뉴스를 검색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뭐 회사 뭐 재무 관리 팀장이 뭐 얼마를 횡령했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바로 아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ESG 스코어를 낮춰 버리는 아. 그런 AI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거죠. 네네. 한국에 있는 ESG ETF의 가장 큰 단점이 레이팅이 안 바뀐다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그 제가 2차 전지 산업의 전기 변경 날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전기 변경만 있지 수시 변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방금 뭐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뭐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AI가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뭐 아니면 A라는 기업이 폐수를 몇 톤 무단 방류했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뜨면 그걸 실시간으로 캐처를 해서 아, 이 회사의 이 관련된 점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실시간 뉴스라든지 ESG 네. 관련된 안 좋은 뉴스라든지 뭐 거버넌스 관련된 뉴스라든지 이런 게 뜨게 되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아니면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살아있는 ESG ETF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도 살짝 물어봤는데요. KTNG 같은 종목들은 ESG 레이팅으로 보면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빼버렸어요. 아무래도 KTNG가 좀 신스탁, 좀 안 좋은 담배 같은 담배. 예, 이런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것들을 카지노나 이런 건 빠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자체적으로 좀 액티브하게 좀 ESG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착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시로 반영하기 위해서 나온 ETF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컨셉으로
지수를 만들거나 ETF를 운영하는 ESG 스코어를 매기는 이런 형태의 펀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내일 한번 보시고 종목도 제가 뭐 시간 되면 한번 뜯어 드릴 테니까 한번 종목도 보시면 뭐 ESG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게 착한 기업인지 뭐 그런 것들도 근데 그게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으면 네. 많이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뭐 어떤 네. 환경에 네. 도움이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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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가 떴는데 네. 그러면은 그걸 즉각 반영을 해요? 아니면 이제 그 어쨌든 이제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셨지만 네. 사실 그게 가짜뉴스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어떻게 우리가 네네네. 예전에도 한번 뭐 어떤 기업이 가짜뉴스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네네. 있었는데 그럼 한번 또 필터링을 하는 건지 네네. 필터링 하고요. 필터링을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네. 솔직히 뉴스가 나오는 경우는 좋은 뉴스가 훨씬 많아요. 나쁜 뉴스의 빈도가 적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IR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좋은 뉴스만 띄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뉴스에 대해서 네거티브, 포지티브 판단을 할 때는 그런 약간 바이어스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ETF들이 나온다면은 네. ETF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종목들을 보시면서 아 이런 종목들이 ESG 스코어가 높은 종목들이구나 그리고 만약 어떤 종목이 빠졌다면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빠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뭐 종목 매매하실 때에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ETF 마켓을 치는 그럼 이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